안녕하세요.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바람이 지금 거의 없죠. 날씨가 조금 싸늘합니다. 해는 이제 중천에 떴죠. 이 정말 멋진 날씨에 우리 님버스 선생님은 지금 일광욕을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님버스 쳐다보도 안 해요. 이제 님버스 두 번째도 안 쳐다봅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불러봅니다. 님버스. 에이고, 조금, 조금, 뭔가, 감정이 등하니까 딱 쳐다보네, 님버스. 지금 보시는 곳이 우리 집 정원인데, 정원 가운데서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올 때마다 여기에 깔아놓은 멀치가 물에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데, 여기다가 많은 돈은 드리고 싶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월마트에서 구입한 물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운더블 에징이거든요. 하나의 플라스틱인데 전체 길이는 10피트죠. 이게 하나의 작은 벽이죠. 외벽인데 플라스틱입니다. 아, 그렇게 두껍지는 않는데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Made in USA입니다. 예, Made in USA. 월마트에 새로 나온 물건이죠. 괜찮은 것 같아요. 퀄리티는 마음에 듭니다. 이 에칭의 장점은 굳이 작은 말뚝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죠. 그냥 땅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눌려놓든지 아니면 고무망치죠. 고무망치 가지고 살짝 두들기면 어느 정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서로가 연결할 수 있는 이음새가 있죠. 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여기 보시는 물이 빠져나오는 그 드레니지 파이프 있죠. 이것 때문에 한 개로 길쭉하게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반 갈라가지고 5푸트씩 예, 그렇게 시공을 할 겁니다. 이렇게 시공을 해도 물이 나중에 범람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멀치죠. 물에 떠내려가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윗부분에 한 적어도 2인치 이 부분에 제가 구멍을 뚫을 겁니다. 조금 큰 구멍을 뚫어 가지고 물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공이 다 되었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물이 빠지는 간격이 어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적어도 한 2푸트 정도는 남은 것 같아요. 가격이 정말 쌉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이 에징을 시공할 때 조금 불편할 수 있는 데가 시멘트 부분이죠. 왜냐하면 돌이 있든지 시멘트가 있으면 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잘 피하시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멍을 뚫어 볼게요. 보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그래도 물에 떠내려가는 멀치만 잡을 수 있다 그러면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물건은 여러 곳에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